물건의 기운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여성들은 핸드백이라든지 저희 말해서 빨간 지갑이 뭐 좋다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좋은 기운을 어떤 기운이 물건과 인간이 서로 상충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색깔은 다섯 가지 오행의 색깔이 크게 있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의 색깔도 물론 있지만은 크게는 다섯 가지 이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이 다섯 가지 오행의 기운이 맞는 색깔이 있어요. 추운 때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주로 밝은색, 빨간색 이런 색깔들이 득이 되고 그리고 또 여름에 태어나고 더운 때 태어난 분들은 주로 이렇게 그 푸른색 계열 아니면 이렇게 검정색 이렇게 그런 색깔들이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색깔이 자기한테 득이 되는지는 사주를 풀어봐서 오행이 필요한 색깔을 쓰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핸드백이나 어떤 가방 같은 것을 우리는 그 소지품으로 멋을 내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내 질량이 어느 정도이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내 품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서 그런 물건을 지니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만 제가 이건 사람을 높다 낮다 평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파출부를 하는 분이 열심히 파출부를 하는 분이 민크코트를 입고 파출부하러 갑니다. 그리고 벗어놓고 또 일을 하고 입고 와요. 응? 이것은 격에 안 맞는 행위예요. 그리고 핸드백을 한 10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면서 그 파출부 일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분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 질량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떨어집니다. 그분은 평생 그 파출부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깨우치지 못하고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꾸 돈을 벌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그 사치성 마음 때문에 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못 벗어나게 돼요. 근데 내가 파출부 일을 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현재 어려운 처지니까 어려운 처지에 맞게 옷도 입고 핸드백도 내 어려운 처지에 맞게 가지고 다니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면 하늘은 그 어려운 시점이 딱 지나가게 되면 한 단계 올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더 좋은 물건을 쓸 수 있게끔 그 힘과 능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내 현재 분복의 역할, 내 환경의 역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역할, 이거에 따라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항상 자기 위치에 맞게 노력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싼 물건을 탐내는 것은 득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꼭 알아둬야 되는데 누가 500만 원짜리 핸드백 사준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자 보세요. 남편이 정말 능력 있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잘 벌고 정말 나는 이 500만 원짜리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는 환경이에요. 그때는 선물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직접 사도 괜찮고. 근데 나는 지금 내 수준, 생활 수준이 뭐라고 할까? 그렇게 참 중산층 이하라서 그게 부담스러운 물건이에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런 걸 절대 갖지 않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야 그 기운이 나를 치지 않아요. 그 기운이 나를 친다. 즉 기운에 눌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형편에 맞게 어떤 물건도 탐을 내야 되며 욕심을 내야지 형편에 맞지 않는 물건을 막 좋다고 가지고 다니고 탐내면은 득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오히려 손재가 오거나 건강을 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여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지갑 여자분들은 그 아주 좋은 지갑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좋은 지갑이란 말이 돈을 일자로 넣는 지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큰 지갑, 장지갑. 왜냐면 백에다 돈을 넣고 다니니까 이렇게 일자 지갑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돈을 구겨지게끔 이제 반 접는 지갑을 가급적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을 대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지갑에 넣을 때도 딱 펴서 장지갑으로 가지고 다닐 때 돈이 귀한 대접을 받으니까 돈이 더 잘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이렇게 접는 지갑보다는 장지갑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근데 특히 이 사업하시는 분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대학생들 있죠. 대학생들은 공부 과정이니까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왜? 받아봤자 용돈이고 받아봤자 차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돈 버는 과정이 아니고 공부 과정이기 때문에 장지갑이든 뭐 저기 접는 지갑이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사업을 하거나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이렇게 지갑을 가지고 다닐 때 이렇게 바르게 반듯한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게 돈을 따르게 만들고 그 기운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핸드백 말씀하셨는데 핸드백도 자기 의상이나 자기 어떤 현재 수준이나 그리고 자기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서 잘 가지고 다니면 품격도 있고 기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분에 맞게 격에 맞게 우리는 물건도 쓰고 행하는 것은 바로 득이 될 수 있고 좋은 작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네. 제가 추가로 좋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추가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신발장 정리를 할 때 신발이 질서 없이 막 정리가 되어 있는 집이 있고 질서가 잘 정리된 집이 있어요. 근데 신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늘 움직이는데 신는 신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운이 늘 서려 있고 굉장히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장에 그 정리할 때 잘 보세요. 신발 앞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정리해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바깥쪽을 향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발장에 신을 넣어놓을 때 신발 앞쪽이 그 안쪽을 향하게끔 질서 있게 놓는 게 좋다. 또 두 번째는 가장의 신발을 밑바닥에 넣어놓고 여자 신발이나 아이들 신발 위에 넣어놓는 건 옳지 못해요. 가장의 신발은 항상 위쪽에다가 질서 있게 정리해놓고 아이들이나 이게 부인 신발은 아래쪽으로 질서 있게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존여비 그런 개념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가장을 다르게 대우해 줄 때 가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을 갖다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낮추는 행동을 하면 가장이 갈수록 낮아집니다. 근데 가장을 귀하게 대접을 해줄 때 가장이 귀하게 성장을 하고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장이 누군지를 살펴보시고 남편이 가장이라면 이렇게 항상 신발 하나 놓을 때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발 나가기 좋게 신발 끝을 이렇게 밖으로 향해서 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기 좋게 신기 편하게 그렇게 놓는 분이 계신데 옳지 못해요. 그래서 절대 그런 행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드릴게요. 집은 우리가 쉬는 곳이고 안식하면서 기운을 얻는 장소가 집이거든. 근데 신발을 바깥쪽으로 해놓으면 이게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안정되게 쉬어야 되는데 자꾸 기운이 나가는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해져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항상 어디 갈 때는 신발을 안쪽으로 향해 놓는 게 맞고 또 집에서도 신발을 안쪽으로 향해 놓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신발이 엎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항상 바르게 정리해야지 신발이 엎어진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자기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의 일치로 막 신발을 벗었는데 자꾸 엎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좀 여러 가지 행동할 때 참고해서 조심하라고 지금 예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우리에게 대자연의 센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신발이 자꾸 엎어질 때는 너로 하여금
무엇인가 기운이 탁해져 있으니 조심을 하고 어디 갈 때도 좀 살펴서 가라. 이런 걸 하늘이 예시해 주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우리가 그 거울 있지 않습니까? 거울. 거울을 갖다가 이제 그 이렇게 그 거실이나 이렇게 막 신발장 옆에나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발장 옆에다나 아니면 뭐 거실에 이렇게 예, 근데 거울이 예, 절대 문 쪽을 보게 걸어서는 안 됩니다. 대문을 보게 거울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기운이 계속 빨려나가가지고 집안이 기운이 약해집니다. 문을 거울이 문을 보지 말라 이거죠.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참고해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네.